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유세 현장의 네거티브 공방이 점입 가경입니다.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얼룩진 현장. 유권자들은 이젠 좀 그만했으면 하는 표정입니다.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윤 후보가 말하는 어디에도 공정과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. 특히 윤 후보가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대장동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은 윤석열 후보라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그 당시 그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검사가 윤석열입니다.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윤석열과 검찰입니다, 여러분. 국민의힘도 공약 소개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비난에 힘을 쏟았습니다. 이재명 후보의 TV 토론 자료는 엉터리라며 대장동 사건과 윤 후보를 연결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건 사기꾼이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. 또 민주당이 온갖 위선으로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며 두 번 속으면 바보라고 비판했습니다.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정권 민주당 특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이용합니다. 박빙의 대결 구도 상황에서 선거전이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이 같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전에 무관심한 표정입니다.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네거티브 유세에 실증이 난 듯 유세 현장에서는 유권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역대 최악의 후보들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20대 대선. 여야 정당의 해묵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